제가 동양대학교 철도건설안전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커리큘럼을 보았을 때 철도와 건설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목 관련 자격증과 철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기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. 선배들을 보았을 때 자격증과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대부분 철도 운영 기관에 입사했기 때문에 더욱 희망이 보입니다. 또한 실습 과목도 다양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연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공무원 사관학교와 철도 사관학교도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 시 필요한 비교과 과목을 다루어주고 있어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우리 학교는 코칭 앤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학생이 입학해서 취업까지 한 분의 지도 교수님이 케어링해 주시기 때문에 학생과 교수님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합니다. 지속적인 지도 교수님의 진심 어린 조언으로 저는 스스럼 없이 진로나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하여 진로에 대한 길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. 철도 건설이라는 전문화된 학문을 다루는 대학이 드물기 때문에 어려워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희망에 재미있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. 또한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이 지친 학교의 활력소가 되어주며 글로벌 프론티어라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해외 철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. 저는 열차를 타고 대륙을 넘어 유럽으로 여행하는 꿈을 꾸었습니다. 현재 남북한 화해 모드와 국제 정세를 보면 그 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. 부산에서 파리까지 이어지는 대륙 횡단 철도, 철도인 양성 특성화 대학 동양대를 통해 그 꿈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.